자, 이번에 마켓 워치 네. 한번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 운영의 최창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텐션이 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아, 제가 지난번에 저희 한번 대타 뛰고 나서 예. 전화가 왔었어요. 네. 형, 그거 나도 어려워. 그 프로가 그 네. 코너가 제일 어려운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아, 최대한 쉽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일단 안랩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안랩을 야 ETF 마켓워치인데 왜 안랩부터 가져왔어? 안랩 어제 공시가 나왔죠. 2대 주주가 미국에 있는 ETF가 2대 주주 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오늘 안랩 공시 예 공시 내용이고요.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그러니까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회사의 나스닥 보안 ETF인데요. 이 ETF가 공시를 했고요. 어떤 공시를 했는지 내용을 쭉 보니까 예 14.96%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장을 다음으로 2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거고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탁프로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도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도 ETF 시장이 우리나라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 ETF에 편입된 종목들의 대주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허.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의 코덱스가 아이쉐어스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이 대주주 신고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랩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랩과 같은 일 저도 뭐 이 바닥에서 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미국에 있는 ETF가 대주주 신고를 한 걸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드물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ETF도 사이즈가 커지면 네. 그 종목에 5% 보유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액티브 한 매니저 스타일 뭐 헤지펀드든 뭐 약간 정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퀀트적인 기법이 아니라 그 저의 어떤 주관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게 이제 액티브 매니저거든요. 네. 이제 반대로 ETF는 이제 패시브인데 네. 이제 해당 종목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 생각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 많이 사서 외국인들이 이 회사를 정말 좋아 보여서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냥 ETF야. 그냥 유동성이 들어와서 산 거니까 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생각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진짜 기업을 반영한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말을 조금만 비틀어 설명드리면 ETF라는 것은 기계적인 편출입을 반복하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기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안랩이라는 회사가 이제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고 기업이 팍팍팍팍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 이 기업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사고 대주주 신고를 하고 뭐 그런 메커니즘이라면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니까 미국에 ETF 뭐 있어? 사이버 보안 ETF 있네. 여기에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네. 그 ETF가 커졌고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에 있는 안랩이라는 종목을 기계적으로 산 거 거지 그렇죠. 뭐 안랩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배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사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15% 될 때까지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실은 ETF도 일종의 펀드고요. 시장에서 거래된 펀드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거나 아니면 설정 환매라고 해서 네. ETF도 설정 환매, 대규모 설정 환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팔로우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 공시를 보여드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그 공시를 한 그 ETF에 네. 갖고 있는 종목 리스트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 리스트를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그냥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CIVBR이라는 티커를 쓰고 네. 있는 ETF거든요. 그래서 이 ETF를 검색하시면 갖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친절하게 볼 수가 있고요. 안랩을 보이시나요? 2.49% 갖고 있는 2.49%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이 ETF의 설정액을 보시면 안랩의 움직임도 간접적으로 추론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시간 나실 때 이 ETF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군요. 그러면서 네네. 글로벌리하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다 보니까 아마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네. 자금이 집중됐고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게 됐고 또 안랩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네. 조금만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좀 많이 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장 마감하고 공시 나왔나요? 네? 장 마감하고? 이게 제가 공시 보니까 예, 네. 장 마감하고 공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마감과 중에 하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요. 시간에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혹시 저 때문인가 해서. 네네네. 네. 아무래도 뭐 탁프로님 같은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이거는 외국인이 샀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ETF 쪽에서 그렇죠. 기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개념이니까 네네. 아마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다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총리께는 참 교제가 많이 네. 네,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종목 얘기 드리는 이유가 ETF도 일종의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이고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기계적인 자금들의 움직임을 알려면 그 ETF가 추종하는 지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대표적인 지수는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과 관련된 종목 교체라든지 종목 교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그 참고로 코스피 200은 추정 자금이 저는 뭐 러프하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코스피 200 추정하는 자금이 혹시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쫓아가는 자금들. 크게 보면 아주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하신다면요. 200조. 아,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네, 아, 너무 좀 약간 오버하시네요. 네. 총이 크시네요. 제가 좀 오버가 좀 심합니다. 예, 예 100조 정도고요. 100조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전체 사이즈가 70조니까 100조면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참고로 100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국민연금 그 벤치마크 자금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ETF, 인덱스 펀드, 변액보험 자금들이기 때문에 작게는 50조 정도, 그러니까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자금 50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크게는 1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코스피 200은 1년에 두 번 정기 변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섹터에서 큰 종목을 먼저 넣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혹시 GICS라는 글자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게 글로벌리하게 쓰는 섹터 분류 방법입니다. 네. 참고로 GICS는 총 11개 섹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섹터밖에 없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나머지 한 개 섹터가 리츠입니다. 리츠. 네, 리츠는 아직까지 섹터로 분류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군요. 리츠와 금융을 합쳐서 한국에서는 10개 섹터를 대표 섹터로 쓰고 있고요. 네. 글로벌리하게는 리츠까지 포함해서 11개 섹터가 GICS의 대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섹터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분류하게 되고요. 1년에 두 번, 6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12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종목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정기 변경에서는 삼성증권의 전규훈 애널리스트께서는 어떤 종목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냐면 FNF.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네. 커졌죠.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K카, 메리츠화재, 한일시멘트, 그리고 SD바이오센서 잘 아시죠? 그 우리 코로나 진단 시약 만드는 네네. 예, SD바이오 센서가 이번 6월 정기 변경 때 코스피 100에 편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뭐 이 중에서 좀 뭐 아실 여기서 네.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와서 왜냐면 네. SD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적이 있어 가지고. 왜냐면 네. 그 한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그 개인들이 진단 키트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딱 도래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주문 취소 그 막 그 문자가 오고 이래서 네. 많은 주부님들과 막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네. 근데 그거 가격이 올라간 때에 종목 중에 뭐 제가 오늘 좀 쓸데없는 말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 정기 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탁프로님께서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전략을 많이 안 쓰시는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시는 헤지펀드들이 꽤 많아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종목이 뭐 지수에 편입됐을 때 편입되는 종목을 사고 빠질 종목을 판다. 네. 이런 어떤 특정 사건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요. 헤지펀드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헤지펀드 관련돼서 리서치 분석 작업을 했을 때 한국에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고 있는 헤지펀드가 대략 한 10조에서 15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 증권사 풀업,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겨냥해서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이벤트 드리븐 합니다. 아, 하시네요. 네.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아니, 저는 정통 펀더멘탈 롱숏만 하시는 거예요. 조금 합니다. 예. 네. 20% 정도. 덕프로님도 예. 약간 예. 테마에 약간은 눈을 좀 주시는군요. 아니요, 전 테마 아니에요. 예. 저는 이벤트를 어떤 그 아이디로 삼아 사는 매매니까 테마 매매는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FNF 같은 경우에는 FN 그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어요. 시가총액이 커서 이 정도면은 코스피 100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시가총액인데 FNF 홀딩스에서 2021년 5월 달에 분할이 됐거든요. 예, 분할이 되다 보니까 상장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상장 기간이 어제 상장했어라고 해서 바로 코스피 100 넣어주는 게 네.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쌓여야 그러니까 거래가 좀 쌓이면서 주가의 안정성이 좀 돼야 코스피 100에 넣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FNF는 FNF 홀딩스에서 분할되면서 뭐 신규 상장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들어가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를 사실은 또 올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LG에너지 네. 솔루션의 주가 고점은 그 3월 그 편입 날 이때 네. 이때쯤에 고가가 형성됐었거든요. 그럼 지금 저 종목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뭐 들어가기 전이니까 예상되는 종목들 맞습니다. 예상되는 뭐 이런.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보고서가 언제쯤 나왔냐면 6월에 정기 변경 때 편입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한 5월쯤 나왔었어요. 근데 방금 탁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벤트를 겨냥한 자금들이 야 남들보다 빨리 점점 빨라져. 한 템포 빨리 이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6개월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예,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네. 6월이니까 편입이 6월이니까 6월까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편입이 확정됐을 때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ETF와 같은 네. 패시브 자금들이 이 종목에 어떤 영향을 주가에 어떤 네. 영향을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까 덕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반대로가라고 하는 게 선행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또 좋은 지적하셨던 게 야 실제로 편입되고 나서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은 주가는 펀더멘탈이 약 그러니까 주가의 모멘텀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보실 거는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실제 편입될 금액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셔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들어온다. 거래 대금이 별로 없는데 그런 회사들은 주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자료는 저도 이제 서베이 자료를 좀 많이 써요. 서베이 자료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서베이들을 누가 ISM 제조업 지수 서베이 지수인 거 아시죠? 설문조사 해가지고 모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조업 지수는 알아요. 예예 네. 예, 서베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자료다. 아니요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너 구매 얼마나 할 거야? 아, 설문조사 자료. 구매 얼마 할 거야? 너 투자 매력도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을 하는 네. 지표들이 미국에는 되게 많아요. 아. 네, 한국에서는 네, 그걸 좀 한국말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제조업 지수는 네. 설문조사 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준인 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네네. 제가 순위 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자산운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설문조사 관련된 글로벌 뭐 한국보다는 좀 글로벌 설문조사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발제해 갖고 왔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좀
이 방송 시간에 좀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반응 좋을 때까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왜 안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 또 영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BOFA,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회사인 BOFA 세큐리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항목은 여기 보시면 차트가 37번이기 때문에 항목이 거의 40개, 5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너는 12개월 뒤에 뭐 투자할래?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거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마켓에 대한 투자, 리즌에 네. 대한 투자, 아니면 섹터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진한 파란색이 이제 3월 22일 이 자료가 발표된 달이고요. 연한 파란색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이게 늘어났죠. 늘어난 거 보니까 high call earning will beat low call earning. 그러니까 퀄러티 팩터라는 게 있어요. 퀄러티 네. 팩터라는 게 주로 이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나타내는 네. 대표적인 그 팩터인데 high call. 그러니까 퀄러티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퀄러티가 낮은 종목들보다 비트할 거다. 여기에 배팅하고자 하는 그 서베이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건 얼음은 차갑다 하고 뭐가 달라요? 네. 아니 이거 너무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어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적이 퀄러티가 좋다고 하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회사의 실적은 좀 퀄러티가 낮네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회성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면 퀄러티가 낮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퀄러티가 좋은 주식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익이 단단하게 나는 그런 회사들을 보통 얘기하고요.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 하이 퀄러티 네네네. 주식이고 아마 저러 하이 퀄러티가 더 올라간 이유는 더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지금은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저 도표를 딱 보니까 그게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밸류가 그로스를 이긴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금리 인상기 할인율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가 네. 빵 터지면서 아니면 어떤 특정 가수가 빵 터지면서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는 로우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코카콜라처럼 따박따박 실적을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에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만큼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저 차트 한 번만 더 예, 차트 한 번만 더 띄워 주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예.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거. 저 탁프로님한테 칭찬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로. 네. 저거 보면 저거 보시면은 좀 밸류가 그로스를 비트한다는 게 지금 3월 달에 오히려 줄은 거잖아요. 예, 줄은 거죠.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2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세게 봤다가 네. 지금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요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도 이제 라지캡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네. 라지캡이라고 부르고요. 스몰캡은 반대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네. 그런 종목들을 스몰캡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라지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면서 단단한 종목들이거든요. 네. 시장이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작은 종목들보다는 큰 종목, 네.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이런 시장이 더 시장에 맷집이 좋지 않겠냐라는 게 그러니까, 서베이 조사로 네. 나오는 저걸 겁니다. 보니까 딱 미국 글로벌 매니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2월 네. 3월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밸류가 좀 좋았다가 금리가 올라서 근데 굉장히 나스닥의 어떤 성장주들이 굉장히 주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니저들이 얘네들이 좀 싸 보이는 거야. 많이 빠져서. 네. 그래서 약간 바톤 피싱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네. 저걸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래도 그냥 퀄리티 높은 주식을 사겠다라는 네. 게 보이고 아직도 불안하니까 스몰캡보다 작은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그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포트폴리오를 네. 좀 짜겠다라는 그래서, 게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 운용에서도 요즘 뭐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진 않지만 고객들이 물어봐요. 야, 어떤 ETF 지금 사야 돼? 어떤 ETF가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은 저희는 대답은 간단해요. 그냥 S&P 500 사세요. 한국보다 이머징 마켓보다 선진국 시장이 네.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더 맷집이 튼튼하니까 네. S&P 500 사세요. 이왕이면 S&P 500을 길게 투자하셔야 되니까 토탈리턴으로 사세요. 토탈리턴이라는 것은 배당금이 나오면 재투자하는 복리 개념을 복리. 네, 토탈리턴이라고 네. 하는데 그냥 S&P 500 토탈리턴 사세요. 그게 최근에 이제 확실히 나스닥이 좋았던 배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요즘에 성장주가 괜찮거든요. 전기차랑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저거 1년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저 네. BOA 건 아니고 네. 국내에서도 이제 6개월 후에 뭐 투자할래? 1년 후에 너 어떤 섹터가 좋아 보이니 해요. 서베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매우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아무도 결과는 모르지만 탁프로님이 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한다. 참여하죠. 매니저들한테 네네네. 설문조사를 네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네. 데가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뭔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바꿀 거냐, 뭐가 좋아 보이니 네. 어떤 섹터가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합니다. 시간 꽤 걸려요. 네. 왜 그냐면 그 나와의 싸움이거든. 내가 나중에 진짜 6개월 1년 후에 나만 알 수 있지만 그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좀 진지하게 합니다. 저 진짜로 사실은 그거 네. 묻고 싶었거든요. 아니 이거 살짝 슈킹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니, 그렇잖아요. 굉장히 암소 제가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 그게 공개가 절대 안 돼요. 나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면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내실이 있는 뭐 그런 기업단에 네. 지금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12개월 후에 투자하려고 한다. 네, 거기에 성장주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네. 죄송한데 그러면 네. 정확하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성장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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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ETF 전담이어서 네, 네, 종목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신가요?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아,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뒤에서 유동원 본부장님이 지금 저를 알겠습니다. 째려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최창규 본부장님 네. 오늘 탁프로님의 칭찬까지 받는 아유, 너무 아주 좋은 자료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